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이제 시즌7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연은 로맨티스트의 연애 고민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전기가 흐르듯 몸이 먼저 짜릿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상대방에 대한 자기 감정은 부정하면서 몸은 거부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완벽한 정신적 사랑을 꿈꾸는 모순된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몸과 마음 둘 다 솔직해지기 위해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예. 자,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여러분도 슬슬 끝나는 것 같지 않나요? 누구세요? 아, 저는 제니입니다. 제니 오늘 뭐 이 사연 주신 분 빙의하러 나오셨군요. 아, 네. 네. 어, 빙의하러 왔는데 벌써부터 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니 옆에서 상당히 셀쭉한 표정으로 오늘은 내가 뭐가 되는가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분 누구세요? 네, 저는 황심소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미모. 오, 미모를 담당한 미모씨. 뒤통수 미모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뒤통수 미모씨. 오이. 그렇죠. 그렇죠. 앞통수 미모보다는 뒤통수 미모가 신비감을 자랑했잖아요. 어이, 오늘 상당히 특별한 분을 오늘 모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특별한 분과 함께하는 라이브 심리상담쇼.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빙의를 하게 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30살이 되도록 남자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여자 사람입니다. 남자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결혼 성향 테스트 결과 보헤미안 형이라고 하네요. 저의 제일 큰 고민은 언급되지 않기도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면서도 나를 쉽게 던지지 못합니다. 걱정이 앞서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첫눈에 반하는 건 믿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도 신체적 관계는 믿을 수 있다고 믿기에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만나거나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과는 몸 연애 외에는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 친구를 포함한 그룹 내에서 둘의 관계도 어색해질까봐 그 어색함이 싫어서 절대 티를 내지는 못하고 그 감정조차 외면하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을 2-3년 알게 된 후에나 좋아하는 마음이 살금살금 스멀스멀 일어나지만 이것조차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혹은 가능성이 없는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다거나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차피 발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티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좋아하게 되는 일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혹은 처음 보는 모든 남자의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바짝 긴장하고서는 절대 선을 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선을 순간적으로 넘어야 뭐가 될 텐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남자 사람 친구를 만드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도 되겠죠. 결국에는 이래서 별로야, 혹은 지금 연애할 때냐, 어차피 안 되고 감정 소모만 될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변명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죠. 기본적으로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들기도 하지만 자신감을 가질수록 저 스스로 저 안에 저를 가두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기만 하고 사방이 벽으로만 꽉 막힌 것 같이 답이 없는 것 같네요. 나이는 먹어가고 점점 마음이 열정, 관계, 성취감입니다. 부사 없는 걸 죄송합니다. 빙의하신 분, 네? 대체 이분은 왜 이 사연을 보냈을까?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대체 무슨 마음으로 보내신 건가요? 빙의하신 분 이야기해 보세요. 허허, 이렇게 한다고 이게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은 선을 넘는 일이 뭘까요? 어, 그거 궁금했죠? 네.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선을 넘는 거는 남자 사람 친구가 아닌 남자 친구가 딱 나타나면 선을 딱 끊고 너 이 선 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선을 넘는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좀 육체적 관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데, 어, 근데 여기서는 신체적 관계는
이분은 자연스럽게 그러게요. 몸 연애라는 아주 새로운 신조. 이분 상당히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마음이 없어도 신체적 관계는 믿을 수 있다고 믿기에 뭔가 마음이 따르는데 그러면 아, 내 마음은 지금 저 사람한테 안 갔는데 내 몸이 끌리면 그냥 몸에 맡긴다는 거예요. 아. 근데 보통 남자들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마음이 가야지 몸이 간다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여자들이 만들어낸 약간의 이 자기 방어적인 신화지 실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몸 마음 따로 연애하는 거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동물성이 강하니까 몸 마음 따로 연애하는 거가 충분히 가능하고 여자는 좀 더 시빌라이즈 된 이 종족으로 믿고 싶어 하니까 몸 마음이 따로 놀지 않고 놀면 안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증명하셨죠. 사실은 몸 마음 따로 노는 게 더 정상이고 나는 몸을 더 믿는다. 내 마음 나도 믿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연애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몸으로 연애하는 사람보다는. 아, 근데 이분도 뭐 신체적 관계는 믿을 수 있다 그랬는데 네. 사실은 자기 마음을 다 주고 싶은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자기 몸을 주는 사람은 그냥 몸만 주고 마음은 안 주고 근데 자기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마음도 안 주고 몸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논리가 내가 이분 그래 놓고 내가 언제 연애해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연애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상당히 자기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사연이라서 사실은 제가 연애 상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이분 딱 보면 이런 분들은요 딱 WPI 프로파일 보면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로맨의 매뉴얼 만빵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트러스트 바다. 네. 그러면서 저는 왜 연애가 안 될까요? 저 마음을 먼저 주고 그런 다음에 몸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나요? 그런데 저 마음을 주고 나면 도저히 그 인간하고 내가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 사람만 보면 긴장되고 마치 모른 척하고 그래서 마치 짝사랑하는 듯한 그 기분으로 있는 것 외에는 제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난 어쩔까요? 뭐 이제 이런 노래만 부르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뭔가 좀 잘 보이고 싶고 완벽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고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본인이 어색해지고 더 긴장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죠. 마음을 비우고 사겨라. 마음을 비우고 대해라. 그러면 자연스러운 당신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진짜 자기가 어떨 때 가장 남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가 이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보면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뭐 좋아하게 되는 것도 2, 3년이나 지난 다음에 좋아하는 마음 조금씩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요. 그 이분이 2, 3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는 이분의 특성이에요? 로맨티스트의 특성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로맨티스트의 특성이에요. 특히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뭐 대인관계에 있으나 그런데 자신감이 없다고 스스로 믿는 로맨티스트들이 처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야, 저거는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닐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다 하게 되고 일부러 뭔가 불편해. 불편한 걸로 봤으면 난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틀림없어. 이러면서 이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참 이분이 기껏해봤자 자기가 마음에 탁 들어가지고 만난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사실은 우리 마음보다 더 빨리 이성 상대한테 반응을 한다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측면에서는 몸이 반응하는데 보통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몸에서 찌릿찌릿한 전기가 오는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오면 그건 이미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분은 몸이 먼저 열렸는데 그러면 그걸 자기가 좋아한다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데 본인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자기 감정을 외면하는 현상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뭐 그걸 알고 싶으세요? 이 경우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로맨티스트인데 매뉴얼이 높은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 보내신 분 스스로도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청개구리 심보 아니냐, 알쏭달쏭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자기가 끌리는 사람조차도 자기 마음이 끌리는 게 아니라 몸이 끌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마음과 몸을 분리시키는 거야. 근데 당신의 마음이 끌린 사람이 진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몸으로 만났다는 그 사람도 이분이 좋아했던 분이었군요. 이분은 그것을 인정한 다음 겪게 될 감정 소모와 긴장이 두려워서 자기 감정을 외면했던 걸까요? 그런데 상대 쪽에서 애프터 신청을 한 적도 있었을 텐데 왜 진도가 더 안 나갔을까요? 근데 그걸 하룻밤 자고 나서 몸 연애하고 나서 이 사람을 내가 좋아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을 하고 같이 연애를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자기하고 연애할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수준이어야 돼야 되고 이런 뭐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설정해놓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자기는 그 사람하고 진짜 연애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참 웃긴 게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절대 티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을 2, 3년 알게 된 후에나 좋아하는 마음이 슬금슬금 일어난대요.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이 실제로 좋아하는 그 사람은 원래 이미 자기 몸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참다 참다 터진 건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자기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머리로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몸이 반응하는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같이 가면 참 좋은데 몸은 좋아한다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이성적으로 나는 저런 인간 절대로 좋아하면 안 돼. 저렇게 못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어. 저렇게 형편없이 찌질한 인간을 내가 왜 좋아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몸, 마음 따로 노는 게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이분 네, 심리적인 문제예요. 이분은 나중에 이 상황이 계속되면요. 신체적으로 많이 아파요. 자기가 이 표현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데 그거를 억누르는 형태가 되니까 뭐 손발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편두통도 생기고 이런 식의 신체적인 많은 아픈 게 생겨요. 그리고 대개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의욕도 안 생겨요. 무기력감도 느끼게 돼요. 내가 왜 사나? 그러면 아이고 나이가 드는데 남자친구가 제대로 없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몸이 훨씬 나아질 텐데. 글쎄 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네요. 저 몸만 반응하는 사람만 있네요. 그래서 남자 사람 친구는 있는데 남자친구는 없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딱 좋아해주면은 그런 걸 그렇죠. 그걸 기대하죠. 아니 본인 형편이 남자가 저 100m 앞에서 딱 봐가지고 거의 미스코리아 수준을 돼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너무 이분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네. 이분은요 어디 있어도 그렇게 눈에 뚜렷하게 잘 표시가 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아 오래 지나가면 아, 그런 분이 있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성향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남자 사람 친구
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 아니죠. 남자 사람 친구는 한 곳에 오래 많이 머물다 보면 예. 남자 사람 친구는 생기죠. 야 누구야 밥은 먹었니? 그래 안 먹었으면 잘 챙겨 먹어. 이러면서 지나가는 그런 남자애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보세요. 본인이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조건에 맞는 남자. 그런 남자는 여자친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항상 있어요. 결혼했거나.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다거나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자기 주위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 그리고 내 마음이 가는 남자는 적어도 참 저런 이 진지한 사람이거나 또는 성실한 사람이거나 진정한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의 기준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어차피 발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티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기 합리화, 자기 감정을 외면하고 회피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합리화의 기제를 끊임없이 자기 딴에는 연애를 하는데 사용을 하니까 어떤 남자가 이분하고 오랜 연애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몸 연애 외에는 이 마음 연애가 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근데 몸 연애가 되는 수준만 돼도 상당히 여성적인 어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몸 연애를 하고 나서 이분이 사실 몸 연애를 하더라도 마음 연애를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분은 몸 연애에서 마음 연애를 발전을 못 시킬까요? 자기가 더 좋아하는 느낌이 싫은 거 아니에요? 아, 자기가 이 남자를 먼저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찌질한 여자가 돼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없어! 너는 없는 거야! 너는 몸 연애로 끝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 말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 남자 사람 친구 만드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이 관심이 있는 남자한테는 긴장을 하고 절대 몸 연애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몸 연애를 쉽게 하고 그러면 이 여성분이 관심을 가지고 남자도 이 여성분한테 관심을 가지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아요. 아니 지가 관심이 없다는 남자한테는 몸 연애를 하고 관심 있는 내하고는 절대 선을 안 넘으면 나는 선을 긋지도 않았는데 이게 여성분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대부분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이 덜한데 몸 연애를 먼저 빨리 시작을 하면 남자가 나를 진지한 마음으로 연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좀 해픈 여자로 낮춰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내 몸이 먼저 반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그걸 나쁘게 또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걸 스스로 단정짓는다. 이분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남자 사람 친구는 있지만은 진짜 남자친구나 연애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자로서의 자존감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여자로서의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데 자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를 또 부정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라고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경우에서 가장 신체적으로 이 뇌가 사회적인 통념이나 의식과 더 넘어서서 더 빨리 반응하는 건 내 신체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되는데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것도 인간이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디에 더 가까우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러는데 몸은 왜 되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몸 따로 자기 마음 따로 노는 그 상황이 지금 이분의 심리에 쓰는데
그걸 스스로 이성적으로는 결코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이중적이고 뭐 극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분 사연과 프로파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분이 마지막으로 도대체 저에게 탈출구라는 게 존재하긴 할까요? 라는 건데 이분의 탈출구는 뭘까요? 이분은 대체 어떤 탈출구를 원하고 있을까요? 자기 감정이 솔직해져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는 거? 지금 뭐 답안 쓰세요? 그건 지금 연애개론의 답안에 그냥 써놓으면 이 기본 점수 받을 수 있는 답안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 탈출구라는 거는 나도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와 연애한다는 기분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와 연애는 되게 남자친구와 연애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이 손잡고 걸어가고 같이 서로 스파게티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이제 손잡고 네. 뽀뽀하고, 뽀뽀하고 그 다음에 잠도 자고 그렇죠? 그러죠. 그러면 그게 몸 연애예요? 마음 연애예요? 그건 둘 다 아니에요? 아예 기본적으로 그건 몸 연애죠. 이분이 착각했던 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몸 연애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탈출구라는 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스스로 몸 연애라고 비하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몸 연애가 없는 아주 플라토닉한 로맨틱한 나만을 위해 주는 그런 연애가 있어야 된다 라는 착각을 혹시 이분은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한테는요 사실은 몸 연애는 쉽게 잘 되잖아요. 그럼 이분이 몸 연애를 한 그 사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마음 연애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분한테는 완벽한 아주 쉬운 탈출구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분은 그 플라토닉 이런 거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의 마음은 그걸 동경하는데 몸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몸은 아주 상당히 발달했어요. 근데 마음은 스스로 상당히 자기만의 틀 속에서 결코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상당히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제한된 그런 상태에서 연애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분의 삶의 가치예요. 이분이 삶의 가치하면 열정, 긍정적 태도, 열정, 관계, 성취감이에요. 열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몸의 연애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 태도, 열정 두 분의 열정과 열정 스퀘어와 긍정적 태도가 합해서 관계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몸의 연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의 연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또 삶의 가치도 몸의 연애하고 일치되면서 본인은 말로는 마음의 연애에 운운하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이 이 사연에서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왜요? 재밌는 사연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재밌으셨어요? 아니 보통 이제 여자들은 먼저 마음이 가야지 뭐 손도 잡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또 행동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조금 그렇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전부 다 동일하지 않고 네. 또 연애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도 사실은 로맨티스트의 매뉴얼이 높으면서 이렇게 트러스가 낮으신 분들이 대개는 연애 상담하러 올 때 진짜 자기의 연애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하고 비슷하세요. 몸연애 중에 서로 좋아하게 된 사이는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또는 몸이 먼저 반응했는데 그런 건 안 된다는 생각에 거절했던 거였군요. 단테와 베아트리체처럼 플라토닉한 사랑을 꿈꾸면서 몸 연애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기까지 이르렀네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이렇게 연애 고민에서도 나타나는군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에 대한 통찰이 생기신 것 같으세요? 상당히 얼굴 표정이 앞통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 빙의하신 분 네. 오늘 본인의 이 사연에 본인이 충분히 빙의가 된 것 같으세요? 아니 네 됐어요.
뭐 본인은 그냥 웃는 거로 넘어가시는 게 본인한테 맞아요. 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박수민이었습니다.